같이 준비해요. 대발인의 가족은 일요일 아침마다 남자들이 식사를 차려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요. 오늘부터는 대발이도 도와줄래? 네, 좋아요. 아이고, 대발아, 같이 할래? 네, 해볼래요. 자, 앞치마를 매렴. 대발아, 당근 좀 씻어줄래? 대발이는 당근을 박박 씻었어요. 여기저기 물을 튀면서 말이죠. 깜짝 놀란 할머니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재밌다. 이렇게 깨끗이. 아이고, 이 태바라. 태바라, 냉장고에서 파 좀 꺼내줘. 파를 찾느라 대발이는 냉장고에서 채소들을 몽땅 꺼냈어요. 파가 어딨지? 삐삐삐. 냉장고 경고음 소리에 엄마가 달려왔지요. 어머머, 어머, 대발아, 아유, 이거 다 어째? 아유. 대발아, 쟁반 좀 가져오너라. 쟁반이 뭐였더라? 대발이는 크고 넓적한 것을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여기요. 아이고, 도마를 가져오면 어떡하니? 대발아. 대발이는 속상했어요. 어른들을 돕고 싶은데 난 왜 실수만 하지? 대발이는 고민에 빠졌지요. 대발아, 집안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네. 처음 할 땐 실수하는 게 당연해. 잘 모르는 건 어른들에게 물어보렴. 할머니가 대발이를 위로해 주었어요. 대발아, 괜찮다. 이리 오렴. 네. 대발이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찌개를 끓이고 있는 아빠를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아이고, 감자가... 아이고... 아빠! 감자를 깜빡했네. 감자요? 아빠, 제가 가져올게요. 대발이는 베란다로 달려가 단숨에 감자를 찾았어요. 아빠, 감자 여기 있어요. 이거 맞죠? 그래, 맞다, 맞아. 고맙다. 대발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번엔 할아버지가 주걱을 찾았어요. 주걱이 뭐예요? 밥을 풀 때 쓰는 거란다. 대발이는 수저통에 있는 주걱을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맞죠? 아이고, 그래, 잘했다. 고맙구나. 아침상이 다 차려졌어요. 아, 빠진 게 있어요. 대발이가 수저를 가져왔지요. 여기 수저가 있어요. 우리 대발이 기특하구나. 칭찬받은 대발이는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대발이가 이젠 잘하는구나. 대발아, 잘했다. 나눠 먹어요. 긴 목인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심은 감나무예요.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리지요. 올 가을에는 유난히 많이 열렸어요. 감이 빨갛게 아주 잘 익었구나. 아빠, 얼른 따서 맛있게 먹어요. 이야, 감이 주렁주렁 열렸네. 긴목이는 신이 났어요. 우와, 아빠, 빨리요, 빨리! 키가 큰 긴목이네 식구들에게 감 따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높은 곳에 매달린 감도 문제 없어요. 팔을 뻗기만 하면 감이 뚝뚝! 자, 여기도 있고, 자. 이것도 따야지. 재밌다. 감이 탐스럽네. 이제 꼭대기에 달린 감 몇 개만 따면 끝이에요. 긴목아, 이제 그만 따자. 긴목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 왜요? 아빠, 감이 아직 남았는걸요? 새들에게 남겨주자꾸나. 곧 추워질 텐데 새들도 잘 먹어야 겨울을 견디지. 감을 쪼아먹는 까치를 보며 아빠가 말했어요. 저걸 보렴. 어? 엄마는 잘 익은 감을 골라 가방에 담았어요. 김모가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오렴. 우리만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고 싶은데. 긴목이가 툴툴거렸어요. 자, 자, 긴목아, 여기. 싫은데. 우리끼리 먹기엔 너무 많잖니.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좋은 건 서로 나누는 거란다. 엄마가 감이 든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김모가 여기. 혼자 먹고 싶은데. 치. 김모기는 감을 들고 놀이터에 왔어요. 얘들아, 감 먹자. 방금 내가 따왔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김목이네 감 엄청 맛있다! 김목아, 고마워! 친구들은 정말 맛있게 감을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좋다. 정말 맛있어. 하나만 더 줘. 우와, 정말 맛있어. 맛있다. 정말 맛있네, 김모가.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김모기는 기뻤어요. 엄마 말씀처럼 함께 나누니까 행복해지는구나. 키 큰 감나무처럼 긴목이 마음이 한 뼘 자랐네요. 나눠 먹으니까 좋아. 긴목아, 다음에 또 줄 수 있어? 정말 좋다. 얘들아, 많이 먹어. 정말 맛있어, 김모가. 김모가, 고마워. 골고루 먹어요. 파다기는 고기가 좋아요. 지글지글 익는 고기를 보면 입에 침이 고여요. 고기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먹을 수 있어요.
우와, 고기 맛있겠다. 난 고기가 정말 좋아. 파다기는 채소가 싫어요. 특히 샐러드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밥상에 채소가 있으면 절대로 먹지 않아요. 으악, 채소는 정말 싫어. 파다가, 골고루 먹어야지. 너 요즘 똥 누는 거 힘들다며. 채소를 먹어야 똥을 잘 누울 수 있어. 엄마가 파다기를 걱정했어요. 아휴, 파다가 채소 좀 먹으렴. 맛이 없는걸요? 채소는 싫어요. 맛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파다기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휴, 아이고 참. 흥, 절대 안 먹을 거야. 오늘 점심은 파다기가 좋아하는 돈가스였어요. 으액, 내가 싫어하는 샐러드도 있네. 파다기는 돈가스만 콕콕 찍어 먹었어요.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지요. 우와, 돈가스다. 맛있겠다. 돈가스만 먹어야지. 아이고, 파다가, 샐러드도 먹으렴. 아휴. 돈가스가 맛있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파다기는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끙끙 응아. 온몸에 힘을 줘도 소용없었어요. 바닥이 살려.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왔어요. 파다기는 똥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엄마! 파다가, 무슨 일이니?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와요. 똥꼬가 막혔나 봐요. 엄마, 똥이 안 나와요. 아이고, 저런. 아, 일어나봐, 얼른 병원 가자. 엄마는 파다기를 데리고 불이 나게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파다기를 진찰하고 말했어요. 자, 파다가, 여길 한번 보렴. 아유, 선생님. 선생님, 어떡해요? 저런, 채소를 안 먹어서 변비가 생겼구나. 골고루 잘 먹어야 똥이 잘 나오고 건강해질 수 있단다. 엄마, 이제부터 골고루 먹을게요. 아까 남긴 샐러드도 다 먹을 거예요. 파다기는 엄마에게 약속했어요. 정말 착하네, 우리 파다기. 엄마랑 파다기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지요. 엄마, 이제부터 골고루 먹을 거예요. 그래, 그래. 먼저 드세요. 빠름이 꿈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공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빠름이는 그다지 빠르지 않아요. 달리는 건 대바리가 더 빠르고 먹는 건 큰 터기가 더 빨라요. 힝! 세상에서 제일 빠른 공룡이 될 거야. 그래서 빠름이는 친구들 앞에서 빠른 척을 해요. 뭐든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우겨요.
내가 제일 빠른 공룡이 될 거야. 물론 빠른 척을 하느라 힘들 때도 많아요. 내가 이겼어. 빠름이야. 왜 그래? 싸우지 마. 하지만 빠름이가 제일 빠른 것도 있어요. 바로 숟가락 들기예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해요. 제일 빠른 공룡이 될 거야. 자, 차례차례 줄 서렴. 네. 맛있겠다. 제일 빨리 먹어야지. 가장 빨리 밥을 먹고 나면 빠름이는 어깨가 으쓱해져요. 친구들에게 자기가 빠르다는 걸 보여준 것 같거든요. 야호! 내가 1등이다! 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 먹었어? 우와, 다 먹었다! 빠름이는 집에서도 그래요. 제일 먼저 식탁에 앉아 식구들이 먹기 전에 밥을 먹지요.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이고 얘야, 천천히 먹어. 아직 다 차리지도 않았는데. 아휴. 그런데 오늘은 빠름이의 할아버지가 온대요. 아, 큰일이다. 할아버지 무서운데. 할아버지는 빠름이가 버릇없이 굴면 바로 혼내거든요. 으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빠름이는 할아버지에게 꾸벅하고 공손히 인사했어요. 쿵쿵 뛰지도 않고 조심조심 얌전히 걸었지요. 말할 때는 고운 말만 썼어요.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흠, 그래.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 그래. 조심, 조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빠름이는 제일 먼저 달려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어른들이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이 녀석아! 버릇없이 먼저 먹으면 안 돼요! 네! 일단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어. 네, 할아버지. 빠름이는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간신히 대답했어요. 으허, 빠름이야, 그러면 안 돼. 네. 천천히 먹으렴. 다 먹고 나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마. 할아버지는 자상하게 말했어요. 빠름이는 겁먹은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제일 빨리 먹지 않아도 행복했지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렴.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먹어요. 말랑이는 늘 춤추고 노래했어요. 언제나 콧노래를 흥얼흥얼, 어디서나 엉덩이를 흔들흔들. 노래는 정말 재밌어. 랄랄랄랄랄라. 말랑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항상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요. 그랬던 말랑이가 달라졌어요.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춤도 추지 않았어요. 말랑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맛있는 짜장면과 탕수육이 나오자 말랑이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짜장면, 탕수육 정말 맛있어! 말랑아, 얌전히 앉아서 먹자. 엄마, 아빠가 말랑이를 말렸지요. 아이고, 말랑아, 좀 와서 앉으렴. 아이고, 말랑아, 여기선 시끄럽게 굴면 안 돼. 어제 유치원 간식 시간이었어요. 좋아하는 사과가 간식으로 나오자 말랑이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춤을 췄지요. 간식 너무 좋아. 어? 말랑아, 얌전히 앉아서 먹자. 말랑아. 선생님이 말랑이를 말렸어요. 어른들 미워. 왜 날 말리는 거야?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칭찬할 땐 언제고? 말랑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다들 날 말리는 거야? 말랑아, 왜 울고 있어? 보드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있잖아. 말랑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보드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춤을 추지 않고 노래도 안 해. 아, 그랬구나. 그런데 말랑이, 넌 먹을 때마다 노래하거나 돌아다니지? 응,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 말랑아,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밥 먹을 때마다 누가 옆에서 노래하거나 춤추면 어떨까? 반대로? 정말 맛있어. 시끄럽고 정신 없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춤추다 다른 친구랑 부딪힌 적 있거든. 맞아. 그래서 밥을 먹을 땐 얌전히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해. 말랑이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난 몰랐어. 정말 좋아. 시끄러워. 정신없어. 말랑이가 다시 노래를 불러요. 다시 춤도 추지요. 흥얼흥얼 흔들흔들. 단, 밥 먹을 때는 빼고요. 이야, 노래는 정말 즐거워. 바로 그거야. 간식은 조금만. 뿔뿔이는 눈물이 참 많아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울고, 마음이 떨려도 울고, 친구가 울어도 따라 울지요. 그렇게 엉엉 울고 나면 허기가 져서 무언가 먹고 싶어져요. 뿔뿔이는 그럴 때마다 달콤한 간식을 먹어요.
달달한 과자랑 사탕을 먹고 또 먹어요. 그러면 울적했던 마음이 편안해져요. 달콤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뿔뿌리가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요. 걸을 때는 뒤뚱뒤뚱, 뛸 때는 헉헉. 어머? 친구들이 술래잡기 할 때도 뿔뿌리는 앉아서 구경만 해요. 헉헉 숨이 차서 도저히 뛸 수가 없거든요. 우후! 거기 있어! 우와, 완성됐다. 이렇게? 뿔뿌리는 속상해 눈물이 났어요. 울고 나니 간식 생각이 났어요. 뿔뿌리는 초콜릿을 먹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몸을 뒤뚱거리면서요. 뿔뿌리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밥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뿔뿔아.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구나. 엄마가 간식을 줄이라고 했잖아. 간식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 밥맛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뿔뿌리가 훌쩍이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뿔뿔아. 뿔뿔아, 달달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단다. 간식 말고 밥을 먹어야 해. 밥맛이 없는걸요?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어서 그래. 강한 단맛이 음식을 맛없게 하거든. 간식은 밥 먹기 전엔 안 돼. 정말요? 그럼 이제 간식은 조금만 먹을래요. 뿔뿌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래, 밥 잘 먹고 건강해지자. 조만간 건강해진 뿔뿌리를 볼 수 있겠죠? 간식 그만! 두! 결심했어! 농장에 가면 우와! 신기하다! 어? 오늘은 유치원에서 농장 체험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농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농부 할아버지가 공룡 친구들을 반겨주었어요. 오늘은 농장에서 기르는 채소를 수확해 볼 거예요. 할아버지, 수확이 뭐예요? 다 자란 채소나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지요. 먼저 당근밭으로 가볼까요? 튼튼 농장! 우와! 초록색 뿌리다! 아유, 녀석! 당근밭에는 초록색 풀만 보였어요. 할아버지, 주황색 당근은 어디 있어요?
허허, 당근이 어디로 숨었을까요? 그때 대바리 발에 무언가가 톡 걸렸어요. 어? 으아! 당근이 땅속에 있어! 친구들은 당근을 쑥쑥 뽑았어요. 재밌다! 응차!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당근 엄청 크다! 우와! 으이짜! 하지만 금세 다리가 저렸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쉬어요. 바로 옆은 토마토 밭이에요. 친구들은 토마토 밭으로 가 토마토를 따기 시작했어요. 우와, 재밌다! 하지만 금세 땀이 났죠. 할아버지, 진짜 힘들어요. 아이, 힘들어. 아이고. 바로 뒤에 맛있는 감자밭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때 뾰족이가 땅을 팠어요. 어? 쭈쭈쭈쭈쭈. 얘들아, 진짜 감자가 있어! 친구들은 땅속에 있는 감자를 캤죠. 우와! 어허! 쇽쇽쇽! 뾰족뾰족! 우와! 자, 수박이다! 못 말라. 공룡 친구들은 점점 지쳐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목이 말라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요. 우와, 수박이다! 친구들은 원두막으로 달려갔죠. 이란 뒤 먹으니 더 맛있어요. 시원한 수박을 먹으니 목마름이 싹 가셨어요. 오늘 농장일을 해보니 어땠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자, 어린이 친구들. 오늘처럼 수확하는 일도 힘들지만 씨를 뿌리고 기를 때도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지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부님들이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음식을 안 남길래요. 농장 체험을 끝내고 밥을 먹었어요. 친구들이 수확한 당근, 토마토, 감자로 만든 카레가 나왔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은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밥을 싹싹 다 먹었답니다. 아유, 잘 먹는다. 맛있다. 직접 수확하니까 더 맛있다. 꼭꼭 씹어서 냠냠. 큰 터기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먹을 걸 생각만 해도 입에 샤르르 침이 고여요. 맛난 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요즘 큰 터기는 종종 배가 아파요.
가끔은 속이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근터기는 유치원에 오자마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배가 몹시 아팠거든요. 근터가 어디 아파? 초록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근터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 큰병에 걸린 것 같아. 자꾸 배도 아프고 속도 답답해. 근터기는 흐느껴 울었어요. 친구들도 놀라서 같이 울었어요. 초록이만 빼고요. 아이고, 나 죽는다. 어떡해. 어? 한참을 생각하던 초록이가 근터기에게 물었어요. 근터가,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얼른 먹어버리지. 너 과자를 꿀꺽 삼킨 적도 있지?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야 빨리 먹을 수 있잖아. 빨리 삼켜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 아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초록이가 걱정스럽게 큰터기를 쳐다보았어요. 그게 왜 문제인 건데? 큰터기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하기가 힘들어. 오랫동안 꼭꼭 씹어야 해. 그리고 빨리 먹는 것도 안 좋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그때 점심시간 종이 울렸어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지. 근터기는 굳게 마음먹었어요. 신기하게도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더 달게 느껴졌어요. 왜 더 맛있지? 밥을 천천히 먹을 거야. 천천히 먹으니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근터기는 이제 밥 먹는 법을 잘 알게 됐어요. 꼭꼭 씹어서 냠냠. 천천히 냠냠. 냠냠. 맛있다. 쿠키를 만들어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특별한 수업을 한다고 해요. 공룡 친구들은 모두 손꼽아 오늘만 기다렸어요. 과연 무슨 수업일까요? 여러분, 손은 깨끗이 씻었나요?
앞치마와 모자도 썼나요? 네, 네, 선생님! 자! 이제 쿠키 만들기를 시작할게요! 우와, 신난다! 바로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쿠키 만들기! 자! 제일 먼저 쿠키 반죽을 만들 거예요. 그릇에 버터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과당! 대바리가 설탕을 가져오다 넘어졌어요. 아이고!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넣어주세요. 꿀떡! 이런! 큰 터기가 달걀 노른자를 먹어버렸네요. 밀가루를 채로 살살 쳐주세요. 에치! 어머나! 바닥이가 온몸에 밀가루를 뒤집어 썼어요. 에치! 반죽을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잘 섞은 반죽은 잠깐 냉장고 안에 둘게요. 얼마 뒤 선생님은 숙성된 반죽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룰루루 룰루루 쩨 쩨 반죽을 모양 내볼까요? 난 귀여운 강아지 모양. 난 똥 모양. 친구들은 제잘거리며 원하는 쿠키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오븐에 넣을 거예요. 오븐은 아주 뜨거우니까 이건 선생님이 할게요. 자, 얼마 뒤 달콤한 냄새가 교실에 퍼졌어요. 자, 기대돼. 맛있겠다. 짜잔! 쿠키가 완성되었어요. 쿠키 모양은 다 달랐어요. 공룡 친구들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친구들은 쿠키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요리 수업은 대성공이에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구슬해! 다 먹어요! 대바리는 가족들과 공원에 나들이를 왔어요. 엄마! 벚꽃이 정말 예뻐요! 공원은 벚꽃 구경하러 온 공룡들로 가득했어요. 널 위해 준비했어. 자! 예쁘다! 날씨 좋네! 예뻐! 아빠는 벚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았어요. 대바리는 돗자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꽃잎이 한 입, 두 입, 대바리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우와! 치킨이다! 대바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옆자리 공룡들이 치킨을 먹고 있었죠. 엄마, 우리도 도시락 먹어요. 엄마는 커다란 도시락을 꺼냈어요. 자, 맨 윗칸에는 김밥이 한가득. 우와! 자, 그 아래 칸에는 닭강정이 한가득. 우와! 또 그 아래 칸에는 과일이 한가득. 엄마, 요술 도시락 같아요. 대바리는 엄마 아빠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주위도 둘러보았어요. 대바리네처럼 음식을 먹는 공룡들이 많았죠. 자, 한 입 먹어. 어머! 엄마, 그만 먹고 놀래요. 빨리 자전거 타고 싶어요. 나 잡아봐라. 거기 서. 대바라, 밥은 다 먹고 놀아야지. 음식을 남기면 어떡해. 남은 건 버리면 되잖아요. 대바라. 멀쩡한 음식을 버린다고? 저기 보세요. 저 공룡들도 음식을 버리잖아요. 대바리가 치킨을 버리는 공룡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배부르다. 대바라, 음식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글쎄요. 아빠는 대바리를 데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자, 이것 좀 보렴. 너무 더러워요. 먹을 거다. 음식물 쓰레기. 그래, 맛있게 먹던 음식도 버리면 쓰레기가 된단다. 대바라, 그래도 버릴 거니? 아니요, 안 버려요. 대바리는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놀게요.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 수 없어요. 대바리는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런 대바리가 참 기특했어요. 다 먹고 놀아야지. 대바리 잘한다. 발로 뻥! 공이 슝! 대바라, 놀자! 뾰족이와 김모기가 대바리를 불렀어요. 대바라! 대바라! 우리 축구하자! 대바리는 신이 나서 달려나갔어요. 운동장 가는 길에 큰 터기를 만났어요. 너도 같이 축구할래? 좋지! 근터기는 빵을 한 입에 삼키고 운동장으로 함께 갔어요. 같이 가자! 좋아! 운동장에 도착해서 팀을 나눴어요. 뾰족이와 큰터기가 번개팀이에요. 대바리와 김모기는 불꽃팀이지요.
어. 예. 어. 뾰족이가 번개처럼 달려서 골문 앞에서 힘차게 슛. 슛. 축구공이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대바리가 불꽃처럼 달려서 골문이 보이자 강하게 슛! 슛! 큰터기가 멋지게 막아냈어요. 흐쭈! 아직 한 골도 못 넣었어. 대바리는 조급해졌어요. 공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슈! 그래, 비밀 무기를 쓸 수밖에. 대바리의 눈이 순간 빛났어요. 대바리는 공을 몰고 골대 앞으로 열심히 달렸죠. 대바리가 골대 앞에 도착하자 큰터기는 온몸으로 공을 막을 준비를 했어요. 갑자기 대바리가 뒤돌아서더니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방귀를 뿌앙! 큰터기가 코를 감싸준 사이 대바리가 발로 뻥! 골대 안으로 공이 슝! 내 비밀 무기 어때? 대바리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내 비밀 무기 어때? 코를 감싼 큰 터기도 깔깔 웃었지요. 김모기와 뾰족이도 덩달아 까르르 웃었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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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바리 방귀 냄새는 세계 최고야. 볼짝 볼짝 슝슝. 짠! 내 줄넘기 어때? 멋지지? 대바리가 새로 산 줄넘기를 자랑했어요. 줄 색깔이 알록달록 정말 멋졌어요. 짠! 우와! 예쁘다. 자, 내 줄넘기가 더 멋져. 짠! 빠름이가 짠 하고 줄넘기를 꺼냈어요. 우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우와! 짠! 우와! 내가 얼마나 줄넘기를 잘하는지 보여줄까? 에이? 대바리가 두 발로 폴짝폴짝 줄을 넘었어요. 땅이 쿵쿵쿵쿵 울렸어요. 나처럼은 못할걸? 빠름이가 한 발로 깡충깡충 줄을 넘었어요. 땅이 콩콩콩콩 울렸어요. 보송아, 내가 더 잘하지? 아니야, 내가 더 잘하지. 얘들아, 제발 싸우지 마. 보송이가 대바리와 빠름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둘은 계속 경쟁했어요.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줄넘기를 하면 어떨까? 우리 다 같이? 보숭이의 말에 대바리와 빠르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 다 같이 하자. 어? 대바라, 줄넘기 좀 빌려줄래? 어. 빠르미도 빌려줄 수 있어? 어. 보송이는 줄넘기 두 개를 들고 방긋 웃었어요. 그러고는 줄넘기 끝을 꽉 묶어 하나로 연결했어요. 얘들아, 이거 볼래? 기다란 줄넘기가 되었지. 자, 이걸로 우리 다 같이 줄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좋아. 대바리와 빠르미도 신이 났어요. 폴짝폴짝 슝슝. 긴 줄넘기 소리가 신나게 울렸어요. 우리도 같이 하자. 멀리서 다른 친구들이 뛰어왔어요. 모두 즐겁게 깡충깡충 슝슝.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하면 더 신나요. 같이 하자. 슝 슝슝. 깡총깡총 슝슝. 우와, 재밌다. 다 같이 하면 진짜 더 신나네. 야구장에서 아빠, 빨리요! 김목이는 오늘 아침 마음이 급했어요. 옷도 벌써 다 입고 아빠를 기다렸지요. 김목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구장에 가는 날이거든요. 빨리, 빨리요! 알았다! 아빠, 빨리요! 야구장 근처에 오니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아하하, 알았다, 알았어! 아빠는 김목이를 따라 서둘러 야구장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빨리요! 알았다! 야구장 관중석이 꽉 찼어요. 선수들은 초록빛 잔디 위에서 몸을 풀고 있었죠. 야구장에 와서 선수들을 직접 보니 김목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우와! 어허? 김목이는 야구가 정말 좋았어요. 공을 던지는 투수는 멋졌고 공을 치는 타자는 근사했죠. 김모가 재미있어? 네!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타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공을 칠 준비를 했어요. 투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투수가 힘차게 공을 던졌어요.
공이 빠르게 타자 곁을 지나갔어요. 스트라이크! 이런! 아쉽게도 타자가 공을 치지 못했어요. 얍! 투수가 또다시 공을 던졌어요. 타자가 방망이를 힘차게 휘둘렀어요. 헥! 깡! 우와! 홈런이에요! 홈런! 어? 슝! 타자가 친 공이 멀리 날아갔어요. 김모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 아빠! 공이 이리로 와요! 어? 우와! 헤짜! 잡았다! 놀랍게도 김모기 아빠가 공을 잡았어요. 김모기는 무지무지 신났어요. 좋아하는 선수가 친 홈런볼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우와! 김모가 좋아? 네! 우리 아빠 최고예요! 김모기는 야구가 정말 좋아요. 특히 아빠와 함께 보는 야구는 제일 신나고 재미있죠. 부럽다. 아빠, 나도 잡아줘요. 알았어. 내 건 어디 있지?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좋겠다. 에헤, 부러워. 어디 봐봐. 우와, 신기하다. 내가 물고기라면 아파! 아파! 뿔뿔아, 몸에 힘을 빼야 해. 하지만 뿔뿔이는 긴장해서 여전히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아직 물이 무서웠거든요. 아파! 아파! 오늘도 뿔뿔이는 물에 뜨지 못했어요. 나도 수영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뿔뿔이는 속상했어요. 어프! 어프! 뿔뿔아, 괜찮아? 말랑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속상해. 나도 너처럼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뿔뿔이는 말랑이가 부러웠어요. 말랑아, 넌 물이 안 무서워? 응, 안 무서워.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된 것 같거든. 우와! 말랑이의 말에 뿔뿔이는 물고기를 떠올렸어요. 지느러미가 뾰족뾰족 솟은 귀여운 물고기를요. 큰 바다를 용감하게 헤엄치는 씩씩한 물고기를요. 내가 물고기라면 물고기 친구들이 많겠지? 뿔뿔이는 빨간 물고기, 초록 물고기, 주황 물고기와 노는 상상을 했어요. 상상만으로도 재미있었죠. 내가 물고기라면 큰 파도도 끄떡 없겠지?
뿔뿌리는 물살을 헤치며 바다를 누비는 상상을 했어요. 상상만으로도 뿌듯했죠. 흑자! 내가 물고기라면 맛난 해초도 마음껏 먹겠지. 뿔뿌리는 하늘하늘 해초를 냠냠 맛보는 상상을 했어요. 상상만으로도 배가 불렀죠. 내가 물고기라면 사나운 상어도 물리칠 수 있겠지. 뿔뿌리는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와 용감하게 싸우는 상상을 했어요. 상상만으로도 신이 났어요. 저 녀석 세군. 물고기가 된 상상을 하니 뿔뿌리는 물이 좋아졌어요. 물에서 친구들과 놀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뿔뿌리는 더 이상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뿔뿌라, 어서 와! 응, 이제 물이 안 무서워! 발레리나가 될 거야! 쉿! 이건 비밀인데요. 귀염둥이 보드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쉿! 그건 바로 발레복이에요. 분홍색 발레복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매일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지요. 아! 발레복을 입으면 나풀나풀 나비가 된 것 같아요. 발레복을 입으면 몽글몽글 구름이 된 것 같아요. 발레복을 입으면 반짝반짝 공주님이 된 것 같죠. 그런데 보드리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와! 예쁘다! 그건 바로 발레 신발이에요. 분홍색 발레 신발은 보기만 해도 배시시 웃음이 나요. 매일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발레 신발을 신으면 예쁜 발레리나가 된 것 같아요. 발레 신발을 신으면 귀여운 요정이 된 것 같아요. 발레 신발을 신으면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죠. 자, 또 비밀인데요. 보드리가 좋아하는 게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보드라, 자. 그건 바로 발레 음악이에요. 아름다운 발레 음악은 듣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매일 듣고 또 듣죠. 발레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콩콩 뛰는 것 같아요. 발레 음악을 들으면 하늘을 훨훨 나는 것 같아요. 발레 음악을 들으면 즐겁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보드리는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발레복을 입고 발레 신발을 신고 발레 음악에 맞춰 춤을 출 거예요. 보드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요. 핫둘 핫둘. 와. 야. 두근두근 음악회. 공룡 마을에서 두근두근 음악회가 열린대요. 대바리와 친구들도 음악회 초대장을 받았지요.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5시까지 숲속 공연장으로 와주세요. 대바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음악회는 처음 가보거든요. 초대장도 처음 받아봐요.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우와. 숲속 공연장으로 공룡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곧 음악회가 시작되려나 봐요. 어? 그런데 무대 위에 아무도 없네요. 대바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고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를 채웠지요. 우와! 노랫소리에 모두가 흥이 났어요. 관객들 몸이 절로 움직였죠. 대바리는 눈을 살며시 감고 노래를 감상했어요. 점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랄랄라라 랄랄랄랄라라라. 랄랄랄라. 아쉽게도 아름다운 노래가 끝났어요. 짝짝짝. 관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대바리도 힘차게 박수를 보냈지요. 우와! 우와! 다음 공연이 이어졌어요. 무대 위에 오른 공룡들은 무언가를 하나씩 들고 있었죠. 도마를 든 공룡, 막대기를 든 공룡. 공룡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다들 뚫어져라 무대를 쳐다봤어요. 저...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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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에 막대기를 든 공룡이 막대기를 부딪혀 소리를 냈어요. 툭타락타! 이에 질세라 도마를 든 공룡도 도마를 두들기며 소리를 냈죠. 호호! 헤이예!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어요. 으쓱! 으쓱! 관객들도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대바리는 소리를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헤이예! 으쓱으쓱! 신명나는 연주로 공연이 끝났어요. 우와! 모두들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대바리도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보냈지요.
두근두근 잊을 수 없는 음악회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멋지다. 야, 잘한다. 악기들아, 모여라. 공룡 친구들이 저마다 악기를 하나씩 들고 모였어요. 다 함께 악기 놀이를 할 거예요. 즐거운 악기 놀이. 지금부터 시작! 보송이가 북을 쳐요. 동그란 꼬리로 북을 쳐요. 둥둥둥둥. 크고 우렁찬 소리가 멀리 퍼져요. 근터기가 실로폰을 쳐요. 기다란 채로 실로폰을 쳐요. 동당동당. 맑고 고운 소리가 나죠. 자. 대바리가 탬버린을 흔들어요. 손에 들고 탬버린을 좌우로 흔들어요. 찰찰찰찰. 신나고 재미난 소리가 나네요. 뾰족이가 기타를 튕겨요. 기다란 손톱으로 기타줄을 튕겨요. 띵가 띵가. 맑고 경쾌한 소리가 흘러요. 어? 쪼? 긴 모기가 바이올린을 켜요. 긴 활로 신나게 바이올린을 켜요. 찡찡찡. 섬세한 소리가 줄을 따라 흘러요. 초록이가 트럼펫을 불어요. 빵빵한 볼로 트럼펫을 불어요. 빠라빰빰. 힘찬 소리가 씩씩하게 뻗어가요. 빠름이가 리코더를 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며 리코더를 불어요. 영롱한 소리가 울려 퍼져요. 보드리가 피아노를 쳐요. 양손으로 신나게 피아노를 쳐요. 띵동댕동. 화려한 소리가 멋지게 나네요. 북, 실로폰, 탬버린, 기타, 바이올린, 트럼펫, 리코더, 그리고 피아노. 따로따로 연주해도 멋지지만 모여서 함께 연주하면 더욱 근사한 음악이 되죠. 자. 어후. 어, 딩거 딩거. 자. 함께 모여서 연주하니까 더욱 근사하다. 꿈속 음악 여행. 바다가 이제 그만 자야지. 네, 한 곡만 더 듣고요. 오늘도 바다기는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들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파다기는 깊은 숲속에서 눈을 떴어요. 울창한 나무 사이로 알록달록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찍찍찍찍찍찍. 어? 지지배배. 지지배배. 파란 새가 지적이고 깨꿀깨꿀. 노란 새가 노래하고 빌릴릴리. 빨간 새가 목청을 높여요. 지지지지지지베베. 깨꿀깨꿀. 빌릴리. 우와. 우와. 새소리 듣기 좋다. 마치 음악 같아. 그때 파란 새가 바닥이 머리 위로 포르르 날아왔어요. 우리 음악 멋지지? 우리가 만든 거야. 정말 훌륭한 작곡가구나. 바닥이의 칭찬에 새들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날아갔어요. 우와, 잘 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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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금세 어둑어둑해졌어요.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졌죠. 아, 차가워. 비가 오네. 바다기는 나무 밑으로 피했어요. 개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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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기는 개구리 소리를 따라갔죠.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였어요. 개굴, 개굴! 좀 더 크게! 노란 개구리가 지휘를 하네요. 개구리들은 더 조화롭게 노래했어요. 크게! 개굴, 개굴! 개굴. 어흠! 크게, 크게! 노란 개구리야! 너 정말 멋지다! 개구리들의 노래가 끝나자 바다기는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에 놀란 개구리들은 폴짝폴짝 도망갔어요. 개굴! 어, 개굴! 가지마, 개구리들아! 노래를 좀 더 들려줘! 가지마, 개구리들아! 노래를 좀 더 들려줘! 바다기는 팔을 내줬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응? 이런 꿈이었구나. 신기한 꿈속 음악 여행이었어요. 응? 신기하다. 여행을 떠나요. 말랑말랑말랑이는 그림이 좋아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 감상은 좋아해요. 그림을 들여다보면 언제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거든요. 우와.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땐 푸른 바다가 그려진 그림을 감상해요.
신난다! 바다다! 가만히 들어봐요.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느껴봐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요. 우뚝솟은 산으로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땐 푸르른 산이 그려진 그림을 감상해요. 우와! 산 꼭대기에 올라왔어! 가만히 들어봐요. 지지배배 산새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느껴봐요. 코끝에 풀향기가 스쳐요. 찌찌르찌찌찌찌배배 모험이 가득한 정글로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땐 동물들이 그려진 정글 그림을 감상해요. 이야! 호랑이랑 불소네! 우와! 가만히 들어봐요. 크르르르! 동물들의 숨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느껴봐요. 정글의 거친 기운이 꿈틀대요. 북적북적한 도시로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땐 볼거리가 많은 도시 그림을 감상해요. 우와! 사람들 정말 많다! 어지러워. 가만히 들어봐요. 부릉부릉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느껴봐요. 높이 솟은 건물들 유리창이 빛나요. 그림과 함께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지요. 넓은 바다로, 높은 산으로, 깊은 정글로, 복잡한 도시로.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림 여행을 떠나보세요. 네!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공룡마을 꼬마 화가. 공룡마을이 시끌벅적했어요. 뾰족이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서 모두들 모였거든요. 뾰족이는 공룡 마을의 소문난 꼬마 화가예요. 주로가 어떻게 그려줄까? 귀엽게 그려줘! 초록이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귀엽게! 뾰족이는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어요. 도화지 한쪽에만 물감을 눌러짜고 반으로 딱 접었어요. 자, 기다려봐! 자, 반으로 딱! 짠! 우와! 귀엽다! 도화지에 귀여운 초록이 얼굴이 생생하게 담겼어요. 초록이도 그림이 마음에 들었어요. 짠! 우와! 이번엔 빠름이 차례였어요. 나는 멋지게 그려줘! 빠름이가 깃털을 훨훨 날리며 말했어요.
자, 어떻게 그려줄까? 멋지게! 뾰족이는 숲에서 나뭇잎을 주웠어요. 갈색 나무 껍데기도 주웠지요. 기다려봐. 오. 짠! 와우, 멋지다! 도화지 위에 빠르미의 모습이 재미있게 담겼어요. 빠르미도 그림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자, 다음은 대발이 차례였어요. 나는 재미있게 그려줘! 대발이가 발을 쿵쿵 구르며 말했어요. 자, 뾰족이는 숲에서 빨간 꽃을 잔뜩 땄어요. 붉은 열매도 주워 모았지요. 기다려봐. 오와. 자, 짠. 우와, 신기해. 도화지 위에 대바리의 모습이 근사하게 담겼어요. 대바리도 그림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천재 꼬마 화가 뾰족이의 그림은 역시 남달라요. 짠! 우와! 진짜 나랑 비슷하다! 역시 넌 천재야! 난 천재 꼬마 화가!